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치리스입니다. 게임 제목이 이거예요. 타이틀 되게 단순하네. 뭔 게임이지? 여기는 그냥 가? 땅 아래 요관 부담없이 들어오세요. 기억상실 여행자 환영. 그래? 잠깐만. 이제 시작이니까 열심히 올라가봐야지. 미완성? 아직은 모르는 게 더 많지만 처음엔 다 그렇겠죠. 뭐 뭐야, 제목이 왜 미완성? 아니 이름이 왜 미완성이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내가 뭘 해야 하는지만 안다면 어떻게 완성해야 할지 감이라도 잡힐 텐데 이대로 계속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걸까? 지금 다 보면은 미완성이에요? 다 이름이? 새로운 방문객인가? 뭐야? 얼음 덩어리잖아? 정말 썰렁한 친구구만. 미안하네. 당황스럽다는 표정이로구만. 자네도 미완성인가? 정말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로구만. 그래, 여기가 어딘지 설명이나 해야겠구만. 여기는 땅 밑에 여관이야. 한 번씩 자네 같은 사람들이 온다네. 미완성된 사람들 말이야. 그게 뭔 소리냐고? 미완성은 진짜 그냥 미완성이지. 안 끝난 이야기, 덜 그려진 그림 같은 것들. 자네는 얼음 조각상인가? 미완성작들에게는 모두 어떤 강렬한 욕구가 있지. 완성에 대한 욕구라고 해야 하나? 자네도 그렇지 않은가? 네, 눈보라치던 언덕이 기억났다 문득. 구름 사이로 얼음풋이 보이던 태양도. 나는 태양까지 높이 올라가는 게 목표라고? 아유 잘됐구만. 안 그래도 위로 올라가는 걸 추천해주려고 했는데 이 위에는 마을들이랑 산이 하나 있거든. 그 산의 정상에 오른 미완성작들은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지. 사실 진실은 알 수 없어.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위쪽 마을에서 편히 사는 걸지도 모르고. 그래도 한번 가볼텐가? 다른 방법이 없다. 역시 얼음 조각상답게 쿨해서 좋구만. 미안하네. 어쨌든 한번 가보세. 아참,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 자네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이카로스. 날개도 달렸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나쁘지 않네. 야, 이카로스 딱 맞는 이름이네. 탑의 정상에서 태양을 만나서 결국에는 결말도 똑같을까? 아, 조심하게. 아무리 지하라도 여기부터는 조금씩 햇빛이 들어오니까. 자네는 얼음 조각상이지 않나? 그림자가 지지 않은 곳을 오래 돌아다니지 말게. 신중하게 걷지 않으면 녹아버릴 걸세. 그래? 오! 아, 걸음수를 생각을 해서 가야 되는구나 이거. 세이브. 이런 게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됐어.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뭔 게임인지 알겠군요 이제. 오케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땡.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아, 안 모자란다. 다행이다. 다음 갈게요. 지하마을에 도착했다. 약간의 기억이 돌아온다.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다. 윗마을로 가는 길. 땅 아래 광산. 낙석주의? 위에는? 이제 나도 기본은 하게 된 것 같구만. 근데 그냥 기본만 하는 느낌이야. 얘는? 조금은 뭘 해야 할지 알게 된 느낌이야. 저 아래 있었을 때보다는 확실히 괜찮아. 그런데 아직 가장 중요한 걸 찾지 못했어. 뭘까? 마을 안까지 들어가 볼 필요는 없다? 아, 안 만드셨구나. 태양빛이 더 강하게 들어온다. 최대 체력이 조금 줄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난이도가 더 올라갔네요. 이렇게 가는 거겠죠? 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이거 마치 그거 같아. 내가 지금 날씨는 비가 오는데 나는 지금 우산을 안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비를 최대한 안 맞으려고
지붕이 쳐져 있는 곳을 최대한 찾아다니는 그런 느낌, 그런 경험 여러분들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얘가 딱 그런 상황이잖아. 태양을 최대한 안 맞으려고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가는, 가만, 낙석주의? 그렇단 얘기는 이렇게 가라는 건데,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시나 안 돼요, 이거? 아, 대시 되는구나. 아, 씨! 아, 이게 걷는 속도가 똑같길래.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됐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아, 무조건 걸음 걷는, 걸음수에 비례하는군요. 됐어? 그러고 여기서? 이렇게. 그렇다면 조금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어차피 햇빛에는 오래 있어도 되니까요. 걸음수로만 따진다면은. 하나, 둘, 셋. 지금이야. 그치? 땅 위의 마을로 올라왔다. 아까 마을보다는 훨씬 번창해 보인다. 약간의 기억이 돌아온다. 뭘 하고 싶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얘는 왼쪽으로 가면 오르막길이 나와. 거기서 더 위로 갈 수 있지. 더 위로? 출발. 위로 올라올수록 어느 정도 기억이 돌아오는 걸 느낀다. 이제 간단한 기억 정도로 떠올릴 수 있다. 이제 산을 올라가야 하는 것 같다. 이 산의 정상에 도착하면 완성할 수 있을까? 여기서? 달려! 그러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면 안전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쉬었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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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죽죠, 이게. 그렇단 얘기는 이렇게 가서 돌아가라는 건데 지금 이게. 돌아가 봅시다. 그쵸? 무조건 일로 가죠? 오케이, 됐어. 조금씩 어려워지는군요. 일단 여기서 쉬었다가 여기를 찾자. 여기를 찾자. 그러고 이 위로 간다. 지금이야. 뛰어. 오케이. 그 다음은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아, 지금 이게 화살표를 밟아가지고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하트가 안 까져.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네요? 분명히 원래는 이렇게 밟으면 하트가 까지는데 화살표로 나가면은, 아이고, 이게 아니라 화살표로 나가면은 하트가 안 까지네. 중요한 사실. 그러고 피했다가 가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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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여기 잠깐 피해 갔다 갈게요. 오, 이렇게 가면 되려나? 오케이, 좋아요. 여기로 그냥 계속 가면 돼요. 자, 그리고 일로 가면 되는데, 야, 이 아래로 가면은 여기에 갇히게 되잖아, 꼼짝없이.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거다. 산 위의 마을로 올라왔다.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약간의 기억이 돌아온다. 어디로 가야 할지 대충은 알 것 같다. 그리고 이름이 기억났다. 이름이 기억났대요. 위쪽에 누가 보이는 것 같다. 이름이 기억나면 나한테 말해주지 않을래? 응? 정상까지 올라오셨군요. 이제 완성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정말 축하드려요. 아, 전 여기 마을의 촌장입니다. 마을이라기엔 아무도 없지만 이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 하늘로 올라갔죠.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요. 여관 주인분 아직 잘 지내시던가요? 아유, 다행이군요. 아무리 높은 산이라고 하더라도 산의 정상은 결국 땅의 끝일 뿐이죠. 여기서 더 위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해요.
여기를 오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아야죠. 이름은 남과 자신을 구분짓는 뭐 그런 거니까 하나의 완성이기도 하고 새로운 첫걸음이기도 하죠. 당신의 이름? 내 이름은? 좋은 이름이군요. 그럼 길을 비켜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길도 없지만요. 이제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죠. 네 이름 뭐야? 이카로스? 진짜? 이제는 먼저 간 사람들의 그림자도 없을 테니 훨씬 지루하고 힘든 길이 되겠죠.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당신이 훨씬 큰 그림자를 들이올지도 모르죠. 하늘을 온통 덮을 정도로. 당신은 누구보다 높이 갈 수 있을 거예요. 또 봐요. 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이제는 정말 하도 많이 털리는구나. 이제 감사합니다. 꺼졌네? 그냥 꺼지네? 혹시 다시 들어가면 뭐 있나요? 다시 들어가면 뭐 없군요 이거. 그러니까 이건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거는 뭔가 이카루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말하는 거고 나는 처음에는 미완성이었지만 결국에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목표를 달성했다. 완성. 뭐 그런 걸 그린 거 아니야? 또 봐요 하고서 내 이름을 말한 거 보니까 얘는 바로 나 자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의미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뭐 희망을 가지고 뭐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 완성될 수 있다 뭐 그런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내가 본진 잘은 이해가 가는데 말로서 내가 풀지를 못하겠네. 저는 다른 게임 실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